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립공원에 있는 마을 14곳을 명품 마을로 지정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소득도 높이고 탐방객도 늘리겠다며 수시로 국비가 투입됐는데 사후 관리는 엉망입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바람의 언덕으로 가는 길목인 한목 마을입니다. 빼어난 경치와 관광 자원 덕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정한 명품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해수욕장으로 이어진 길은 시작부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 2,400여만 원을 들여 만든 장미 터널은 3년이 넘도록 장미는 찾아볼 수 없고 구급차가 다닐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없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뿐더러 국비 2,200만 원가량을 들여 만든 특산물 판매장을 겸한 탐방 안내센터. 하지만 특산물을 파는 걸본 주민은 드뭅니다. 전시용으로 한번 사진 찍기 위해서 메르치를 전시 한번 한 걸로 하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여태까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선 특산물 판매점 역시 의혹투성이.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짓겠다며 8천만 원의 국비를 쏟아부었지만 찾는 손님도 거의 없고 알고 보니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을은 바닷가에서 이만한 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뭐 이걸 특산물로서 저런 걸 만들었으면 그건 헛돈이다. 가게를 지으면서 공원 구역 내 개인 소유의 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밭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6만 원대이던 공시지가는 17만 원이 넘게 치솟았습니다. 공단 측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고 사후 관리는 주민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명품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해서 자기들이 차질을 빚어버리니까. 불법함이 일어나는 부분, 또 뒤에 들어와가지고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쓰고도 관리는 뒷전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명품 마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